아파트 2중주차. 도저히 차 세울 데가 없으면 2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죠. 근데 2중주차를 할때 안전한 곳에 해야 됩니다. 똑바로 세워야 돼요. 똑바로. 나는 똑바로 세웠는데, 아니, 내가 똑바로 세우지 못해서 삐딱해서 밀다 보면 다른 차를 들이받을 수 있어요. 근데요, 나는 똑바로 세웠는데도 그래도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일까요? 자, 이런 경우 보시죠. 이렇게. 주차장이 이렇게 됐어요. 똑바로 안 됐어요. 여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밀다가 이렇게 보실 수 있죠. 지금 여기가 빈 자리예요. 빈 자리인데 권리 다른 차가 한대 들어옵니다. 나는 이중주차를 해놓은 겁니다. 해놨는데 다른 차가 들어왔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근데 여기다가 주차를 좀 삐딱하게 해놨네요. 여기 요만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아까 이렇게 꼬부라진 데인데, 꼬부라진 데 여기다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는 주차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여기는 조그만 차, 여기 보세요. 여기는 작은 차 주차를 해야 되죠? 조그매요. 공간이 작아요.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뒤에가 차가 작은 차가 딱 되는데, 여기보다 더긴 차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내 차를 밉니다. 여기서 이 차가 들어왔고요. 이렇게 돼있던 좁은 데 차가 들어왔고,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밉니다. 밀다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돼있는데 이 차가 들어와서 차 세운 거예요. 주차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내 뒤에서 온 차가 날 밉니다. 날 미는데 어떻게 미는지 보세요. 여기서 밀면 이거랑 부딪히는 거뭐 영락 없죠? 뒤에 차한 대가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내 차를 밀어요. 자, 쭉 밀었는데, 쾅, 에헤이.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.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? 민 사람이 잘못했죠. 밀 때는 앞뒤를 봐야 돼요. 차를 밀때 공간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냥 밀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이 좀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밀때 앞에 공간이 있는지 잘 봤어야 돼요. 민 사람이 잘못했어요. 하지만 블박차도요. 지금은 아까는 괜찮은데 요 차가 들어와서 차를 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될 때는 이차 없었다. 그런데 이렇게 삐딱한 데 차를 대면요. 누가 밀다가 또 사고 날수 있어요. 여긴 대면 안 돼요. 삐딱한 데는. 여기다 차를 댄건 내가 앞바퀴를 삐딱하게 된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이런 곳은 대지 말아야 되고. 그럼 난 어떻게 해? 될 데가 없는데. 그때 사이드를 당겨놔야죠. 당기고 전화번호를 써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블박차에게도 10 내지 20% 있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. 요거 그리고 이 차에 보험으로 되나요? 이 차에 보험으로 될까요? 보험 안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운전이 아니잖아요. 내가 손으로 민 거잖아요. 자동차 운전, 자동차 문을 열다가 뭐 이런 거는 보험이 되는데 내려서 내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도 그것도 운전의 연속 아닌가요? 근데 이것은 내가 그건 별개죠, 별개. 요런 자동차의 운행과 밀접하긴 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저 보험을 안 됩니다. 그래서 현금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돼. 개인 돈으로. 그랬을 때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. 나 찾았어요. 찾는데 합의가 안 됐다.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? 형사 처벌 대상 아닙니다. 실수죠. 실수에 의한 재물손괴, 과실손괴죄는 처벌 안 해요. 내가 지나가다 잘못해서 남의 집에 뭐 비싼 걸 뚝금 내려고 떨어뜨렸다. 상점에서 뭐 보다 뭐 잘못해서 뭐 떨어뜨렸다. 형사처벌 아니고 민사입니다, 민사. 다만 이거 같은 동네 살면서 이거 갖고 얼굴 붉히고 그런 건 적절치 않지. 이거 갖고 법원까지 가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. 상대 측에서 수리비 주고, 네. 그것도 과실 따지지 말고요. 불박사한테 굳이 따진다 그러면 10 내지 10%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, 아유. 저 수리비 다 주는 게 맞죠. 과실은 언제 따질까요?
그거는 사망 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차를 밀었는데요. 차를 밀었더니 그 차가 막 빨리 가요. 읍 쫓아가서 차 막는데 이런데 경사진 돼서 차가 계속 밀려갖고 그 차에 깔려서 사망하거나 또는 식물인간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.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랬을 때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운 사람 20%, 차를 민 사람 80% 판결이 있습니다. 이중주차는 안전한 곳에 똑바로 해야 되고요. 마음이 불안하면 사이드 당기고 전화번호 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 밀 때는 앞뒤를 보고 조금 조금씩 밀어야 됩니다. 한꺼번에 팍 밀지 마시고요.